회식하면 새벽까지 달리고 술 강요하는 모습, 이제 이런 거 조금 줄었나 싶었는데 진짜로 회식이 달라지고 있답니다. 한 카드 회사에서 직장인들 법인카드 어떻게 쓰나 빅데이터로 분석했는데요. 밤 9시 이후에 식당에서 이용한 건수는 줄었고요. 점심시간에 긁은 건수는 많이 늘었어요. 어쩌다 저녁 회식을 하더라도 2차까지 길게 이어진 경우도 감소했습니다. 주점에서 밤 늦게 카드 긁는 횟수는 줄었고 딱 그만큼 9시 이전 결제 건수가 늘었네요. 워라밸이 삶에서 중요해지고 일과 사생활을 구분하자 라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나오는 변화인데요. 점심때 맛집 탐방 가고 영화나 공연 단체 관람 같이 회식의 선택지도 다양해지고 와우. 있죠. 부장님, 연말 회식은 점심에 핫플레이스 가는 게 트렌드랍니다. 보고 계시죠? 이제 물건 살 때 인터넷 검색해서 최저가부터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습관이 실제로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게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대요. 한국은행이 지난 4년간 이루어진 온라인 거래 확대로 실제 물가 상승률이 0.2%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가격이 실시간으로 비교돼서 굉장히 치열한 데다가 중간 유통 과정도 없기 때문이래요. 이렇게 온라인 쇼핑의 발달이 물가 상승을 막는 현상, 아마존 효과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아는 그 아마존이요. 근데 물가가 낮아진 건 반가운 일이지만 고용은 반대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직접 매장에 가서 물건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관련 일자리까지 없어진 거예요. 분명 소비가 늘어나면 물가도 오르고 고용도 늘어난다고 배웠는데 이젠 꼭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정규직 안 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죽지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명의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24살 김용균 씨 얘긴데요.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를 밤새 홀로 점검하다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1년 전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위험한 곳이지만 김 씨는 나 홀로 밤샘 근무를 했고요. 사고가 난 사실을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위험한 근무 환경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 이번 분이 아니죠. 서울 지하철 구의역, 성수역, 강남역에서도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20대 청년들이 잇따라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 대부분 박봉의 비정규직이고 원청에서 꺼리는 위험한 일로 내몰립니다. 사고를 당해도 책임 물을 곳이 없고 사고를 감추려는 사측과도 싸워야 하죠. 이런 사고 터질 때마다 하청업체 직원들 직접 고용하겠다, 작업 환경 개선하겠다 같은 뒷북 대책만 얘기하는데요. 이번만큼은 늑장 대처 말만 하지 말고요. 제대로 된 안전 대책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내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올게요. 일사일구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내일 봐요. 안녕.